짠! 우와! 샤이닝 스타가 만약 현실이라면 제 나라 역할로 어떤 아이돌이 잘 어울릴까? 스토리, 성격, 비주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세 명을 캐스팅해봤어.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라와 스토리가 비슷한 아이돌을 소개해줄게.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고. 나라가 어땠는지 다들 기억해? 나라가 샤이닝스타 스쿨에서 F라는 처참한 성적을 받았지만 눈물 콧물 짜내며 노력하고 또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결과 가수의 꿈을 이뤘잖아. 잠깐만, 너무 감격적이어서 울고 올게. 나라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스토리에 딱 맞아떨어지는 아이돌이 있어. 다들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프로듀스 101 아이오아이 김소혜! 와! 다들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지? 응? 왜 김소혜가 스토리 부분 캐스팅인지 잘 모르겠다고? 뭐 초고는 거 없어? 여보세요? 이게 뭐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예 연습이 안 됐는데? 소혜야! 네! 가수가 하고 싶어? 네. 열심히 좀 해봐봐. 네. 힘줘서 해봐봐. 네.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서 잘할 수 있다고 하고 왔는데 너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저 모습 왠지 샤이닝스타 스쿨에서 날 보는 것 같아. 프로듀스 101 보고 나라 완전 감정이입했어. 소형 소속사 소속이었던 김소희가 F 등급이었다가 등급이 점점 올라가더니 결국엔 데뷔까지! 와! 완전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인간 승리 김소희의 프로필을 소개할게. 1999년 7월 19일생. 반려견 밀크, 종교 개신교, SNP 엔터테인먼트 소속, 포지션은 서브보컬이래. 프로듀스 101에서 우승 후 IOI라는 그룹으로 데뷔했지만 1년 프로젝트 그룹인 만큼 2017년 1월 말에 해체해서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어. 김소혜 TMI! 김소혜는 학창시절 전교 부회장 출신이었대. 나라랑 비슷하게 리더십이 좋았던 거 아닐까? 학창시절을 알차게 보냈어. 배구부, 걸스카우트, 합창부, 뮤지컬부를 했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활동을 다 했던 걸까? 와, 대단해. 길 가다 쓰레기가 보이면 줍는 습관이 있는데 쓰레기 줍기가 취미인 걸로 알려졌고 쓰줍녀! 라는 별명이 있대. 팬덤 이름이 펭귄족일 뿐만 아니라 김소희도 펭귄을 엄청 좋아한대. 12월 3일자 아는 형님에 따르면 소장하는 펭귄 인형만 200마리가 넘고 팬들이 보내준 것, 가족들이 사준 것 등 정말 많은 펭귄 인형이 있다고 해. 방송에서는 되게 활달한 모습인데 사실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라고 해. 아이오아이 활동할 때 멤버들이 김소희가 너무 혼자 힘든 걸 마음에만 품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대. 프로듀스 101에 배우 지망생으로 참가했다고 해. 처음에는 프로듀스 101이 연기도 병행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대. 인스타에서 MBTI를 밝혔는데 ENFP가 나왔어. MBTI 유형 중에서 절대 안 닥치는 유형에 들어가 있는 ENFP. 엄청나게 말이 많은가? 오디오가 안 비는 타입인 게 나라랑 정말 비슷한 것 같지? 뜻밖의 히어로즈 제작 발표회에서 김지란 감독은 김소희에 대해 대본을 보니까 대본이 시커먼 거예요. 대사 한 줄 한 줄에 그때의 감정, 내가 왜 이런 대사를 해야 되는지, 동선, 수험생처럼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런 모습이 진짜 수험생처럼 하는 걸 보고 노력하는 열정이 대단한 친구구나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 와, 나라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 프로듀스 101 방영 시기가 2016년 총선 시기와 가까워지면서 총선의 패러디한 포스터가 생겼어. 바로 상어당 후보로 출마! 다음 영상에서는 나라와 성격이 비슷한 아이돌을 소개해볼 거야. 누가 캐스팅될지 기대해도 좋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줘. 바이바이.